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시장인 클리치코 시장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젤렌스키가 러시아에 대한 반격 작전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다 내부 부패를 척결하지 못하며 국제사회 지지를 잃고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결국 권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전쟁 상황에서 대통령을 교체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강조도 했다고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여론조사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과 러시아 전쟁에 대한 지지도는 이전보다 하락한 60%대인데요. 전문가들은 시장의 이번 발언이 전쟁의 피로감과 반대파들의 불만까지 터져나온 상황을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